네, 마지막 군대가 이제 마지막 작품이니까 많이 거기 보고 걸어와 주세요. 우선 네, 가장 중요한 건 뮤지컬로서 좀 마무리를 하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. 왜냐면 뮤지컬이 제, 물론, 군대를 가는 게 제 이제 인생, 뭐, 가수로나 뮤지컬로서 인생의 끝은 아니지만, 잠시 쉬었다가는, 2년이라 시간이 또 공백이 주어지잖아요. 그럼 그 잠깐 쉬는 시간에 있어서의 끝이라고 본다면, 제가 첫 스타트를 뮤지컬로 했기 때문에, 그 감사한 그 마음과 제가 처음 무대를 뮤지컬로 무대에 섰던 그때 그 기억을 떠올려서 그 마지막도 좀 뮤지컬 무대에서 끝내고 싶다는 마음이 좀 있었고요. 네, 보도된 것 같이 이번 공식적인 제 스케줄을 봤을 때는 아마 이번 데스노트 뮤지컬이 제가 군대 가기 전 정말 마지막 일정이 될 것 같아요. 근데 특별히 또 데스노트였던 이유는 우선 원캐스트 로서 저희가 첫 이제 이 데스노트로 초연 때 제가 도전을 했었고 그때 정말 좋은 기억들이 많이 있었거든요. 그때 그 기억을 다시 한번 떠올리고 싶었던 것도 있었고 마침 이런 좋은 배우분들과 함께 또 새로운 또 데스노트의 애를 보여줄 수 있겠다 혹은 또 새로운 데스노트를 보여줄 수 있겠다 라는 그런 의미도 저에게 너무나 크게 와닿았고요. 우선 이 데스노트를 또 하고 싶었던 이유는 예전 제가 초연 때도 느꼈었어요. 왜냐면 뮤지컬 물론 관객분들 혹은 저를 좋아해 주시는 관객분들 뿐만 아니라 원작 자체가 이 만화 원작을 너무나 좋아하는 만화 팬분들 그런 분들이 정말 많이 보러 와주셨었거든요. 특히 심지어는 뮤지컬 자체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이 데스노트 통해서 처음으로 발걸음을 해주셨던 분들이 되게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마지막에 그런 점도 뭔가 그런 여러 대중분들과 함께 좀 나누고 싶다 그런 뮤지컬 단지 뮤지컬 관객분들 뿐만 아니라 여러 대중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도 있었고 네, 그리고 데스노트가 또 마침 아까 지성 형님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뭐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참 뭔가 요즘 좀 어지러운 혼란한 시기에 참 뭔가 그런 어떻게 한편으로는 이 데스노트가 간접적으로 해소해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소재 시나리오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많은 저 또한 기대를 갖고 있고 많은 관객분들이 보러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제 마지막 군대가 이제 마지막 작품이니까 많이 관객분들 보러 와주세요.